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아예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는 공천이 아니라 막천이라고 말하며 고향인 경남 밀양과 창녕에서는 자신 있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삼선 민병두 의원의 공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비례 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비례 연합정당을 놓고 당내 의견이 나뉘자 잡음을 잠재우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4.15 총선에 여야 모두가 당분간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